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가 받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쉐어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알지만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아론만 제사장이냐 모세만 지도자냐 이렇게 블레임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를 불러서 각 지파의 지팡이 하나씩 족장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모읍니다. 족장들의 지팡이 하나를 모아가지고 그 법궤 앞에 꽂아두죠. 그 다음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꺼내옵니다. 12개를 그 아론이라는 이름만 써진 데만 사기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하룻밤에 살구 열매가 맺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지파 거는 그대로 지팡이 그대로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 하면은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도 828입니다. 빨리빨리 이 전화번호인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긴 명언이나 속담이 많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든지 밀밭에 가가지고 적을 찾는다든지 술을 찾는다든지 견난구개라고 계란을 보고 닭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써붙여놓고 공부도 하잖아요. 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족장들 이래 보면은 인내의 대명사입니다. 제가 종종 아브라함에 대해서 블레임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이삭을 낳기까지 100년을 기다립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잘못한 일도 있지만은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중동이 화약고가 되어서 그러기는 하지만은요 100년을 인내합니다. 요셉도 보면은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의 인고의 생활을 인내합니다.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즘 젊은 애들 같으면은 야, 내 인생 왜 이래 꼬이냐? 3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자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요셉은 감옥까지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13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동과숙 서가식 하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나이를 아마 기다린 것 같아요. 둘 다 30이거든요. 제가 이 친한 친구들 중에도 어떤 친구들은 성질이 좀 급해요. 급한데 어떤 친구들은 야 참는 데는 소질이 있다. 내가 참기는 잘한다. 인내는 잘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들을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인내하지 않았으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 참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자가 자장에게, 이 자장이란 공자 제자가 성질이 아주 급했대요. 아주 급했는데 자장이 공자님께 찾아와서 스승님, 제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글귀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인지위상이라고
참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글귀를 주니까 자장이 공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참으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고, 관리가 참으면은 승진을 하게 되고, 성주가 참으면은 성을 지키게 되고, 군주가 참으면은 나라를 지키고 태평성대를 이룬다. 그러면 참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참지 않으면은 자녀들과 가정이 풍비박산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파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관리가 참게 되면은 승진을 하게 되고, 참지 않으면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관리는 성주가 참지 않으면 성을 잃게 되고, 군주가 참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란 사람도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세도 세 번을 참지 못했어요. 주기적으로 보면 40세에 정찰 나왔다가 자기 백성이 맞는 걸 보고 애굽 사람 쳐 죽여버리잖아요. 아, 그런 불같은 성격이 어디 있어요? 그 바람 광야에 쫓겨나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때 자기가 비운 40일 동안 밑에서는 엉망이 되었지요. 아론을 필두로 해가지고 금붙이를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이렇게 한데, 모세가 그 소중한 하나님이 직접 쓴 돌비를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송아지도 불태워서 다 먹이고. 또 한 번은 120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세가 돼도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를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패역한 백성들이 화가 나니까 두 번이나 때려버렸다고요. 모세는 그렇게 화를 낼 때마다 죽을 고생합니다. 40세에 화를 내서 참지 못했을 때는 바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40일 금식하면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그것을 부셨을 때 자기가 똑같이 따듬어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고생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평생 소원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화를 내면은,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은 그만큼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정말 좋은 성도예요. 잘 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참는 걸 칭찬한다 할 정도니까요.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하는 자가 받을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귀한 열매를 얻게 된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열매를 위해서
저도 뭐 시골에서 별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크게 뿌려서 타작해서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기까지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는 당연히 씨 뿌리고 이렇게 당연한 순서 같지만은 정말 그것이 인내하잖아요. 월급쟁이는 미국에는 주급도 받고 2주 만에 한 번도 받고 그리고 한국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잖아요. 그 월급을 6개월에 한 번씩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씩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인삼 같은 거는 6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6년에 한 번씩 월급 받는다 생각하면은 직장 생활 못할걸요 아마?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그러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고 참듯이 우리 성도들은 저 천국을 향해서 물론 이 땅에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손가락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러냐고. 그것은 마치 제가 오늘 까만 거 입었네요. 여기에는 무엇을 묻혀도 표가 안 나요. 그러지만은 흰옷을 입은 이런 벽에 까만 거만 딱 찍기만 해도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듯이 정말 인고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은 그런 인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인내하라 그랬는데 그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마라나타 신앙은 참 좋기는 한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셨다, 안식교는 1800년도에 공중에 재림하셨다, 뭐 매달 며칠 날 재림한다, 그 계속 그거를 기다리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오죽 알아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말씀에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묵묵히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한때 뭐 한국에 전재산 팔아가지고 하방익인지 뭐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거기 가서 전재산 다 바치고 안 왔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땡큐 소 마치고 그럼 우리가 또 죽어서 천국 가면 만남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래요? 특별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걸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묵묵히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요 벼농사를 짓고 인삼을 거두려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벼농사를 짓고 인삼을 거두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귀한 열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삼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라고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인내하면 욥이죠. 뭐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욥은 그 인고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인고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뎠을 때에 욥의 믿음대로, 욥이 원하는 대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배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인내하면 욥을 떠올리는 거예요. 설교도 인내하면 욥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신앙인으로 샘플로 모범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의 삶이,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이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도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인내하지 못하고 별별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인내하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그 동물의 세계를 즐겨봤어요. 요즘은 제가 한국 갔다 온 이후로 테레비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요. 참 제가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을 안 한 지가 한 7, 8개월 넘어요.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는 잘 안 나오지만은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치타가 전략 질주해가지고 못 잡잖아요. 못 잡으면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잡게 되면은 너무 새끼들하고 참 이렇게 최고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하면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 복, 세상에서 누리든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찬란한 내세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이 약속한 부상으로 보너스로 약속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럼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똑같아요. 그래 여기 있다. 뭐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뚝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현실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나가보면 또 아니거든요. 우리 기도응답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말씀에 약속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